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맥스의 하연 앤드로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HTC One X를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열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안에. 아, 이걸 기다리고 기다려서. 근데 제가 669999 페이했고. 그리고 여기 아댑터도 주네요. 그 다음 HTC One X 도착했사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아, 참 이거 예쁘게 생긴 상자인데 한번 열어봅시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HTC One X 하얀색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였는지 한번 열어봅시다.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열리네요. 아, 열렸습니다. 드디어 차분차분히 저처럼 열면 잘 열릴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싸구려 헤드셋 함께 따라오고요. 근데 이게 삼성 게 좋네. 왜 이렇게 꽂았어. 아, 그리고 여기에는 USB 케이블, 그리고 여기는 유러피언 아댑터, 여기다 끼면은 미국 아댑터로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언락 버전입니다. 예, 뒤에는 봅시다. 이 뒤에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는 5V 1A고. 아하,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 없고 제가 이거는 딴 아댑터 사용해도 되니까. 어? 근데 핸드폰이 어딨죠? 아, 핸드폰 여기 있네요.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이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건데. 아, 드디어 왔습니다. 어, 여기 써있네요. 기다린 원이라고. 자, 이게 HTC One X 화이트이고요. 어디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시지? 파워 버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클로즈업해서 한번 봅시다. 디자인 좋죠? 그 다음은 어디 한번 봅시다. 카메라 있고요. 스피커인 것 같고 USB 있고. 와, 디자인이 꽤 괜찮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비트 아디오도 있고. 이제 배터리는 못 빼고요. 배터리. 그 다음 여기는 아이폰 비슷하게 심카드, 마이크로 심카드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나중에 넣어보고요. 핸드폰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파워가 있나? 예, 이제 되네요. 그리고 버튼 3개 있고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HTC One X. 얘가 심카드는 아직 안 넣었는데 마이크로 심 이거 아댑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한번 봐야 되겠네. 전 잉글리시. US로 합시다. US. 개구리도 유나이티드 킹덤 스킵 하고. 자, 끝났고 스프린트 와이파이 오케이. 네, 거의 다 끝났네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재밌게 생긴,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스크린이 굉장히 끝에서 끝으로, 에지 투 에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와, S2야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 가서 앱 드로어를 딱 누르면은. 잠깐만요. 아, 그러면은 그 HTC One X는 이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잘 되는지. 와, 진짜 빠른데요. 이거 진짜 스피드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포커스 보세요. 포커스 진짜 빠르지 않아요? 보세요. 하이언 앤드 여기. 와, 터치 포커스 굉장히 빠르고. 이게 최고의 카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폰
아이폰 못 따라가요, 정말. 빠르고. 그냥 비디오 스위칭도 굉장히 빠르고. 와, 괜찮은데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포커스 되고, 와우. 아, 이거 리코딩 되면서 포커스 되네요. 진짜 좋은데? 포커스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캡처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면서 사진이 저절로 여러 개 찍히게 돼 있고, 멀티 슈팅. 이야, 이게 캡방인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를 갤럭시 S3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안 되면 골치 아프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한국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괜찮아요. 이번에 나온 거는 최고의 HTC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굉장히 느낌이 좋고, 조금 curved surface 여기 있고요. 디자인이 캣빵인 것 같아요. I like it. Oh yeah.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 Close up. Look at that. Look at that. 아, 이게 참 좋은데요. Wow. Work on the art. Yes. 네,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아, 참 멋지게 생긴 핸드폰인데. 와, 이게 HD Sense 4.0입니다. 4.0. 그 다음 세팅 한번 보러 갑시다. 세팅을 보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About에 가서 소프트웨어 인포메이션. 아, 이게 4.0.3 4.0.3 센스 4.0 3 버튼스.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디 노트 볼까요? 이거는 뭐 하는 건가. 봅시다. 오케이. 갤럭시 노트 비슷한 거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릴 수도 있고요. 네, not bad. 뭐 HTC 노트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뭐 그림은 그릴 수 있고 노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어디 한번 또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잠깐만요, 내가 그러면 코아드를 한번 빨리 하고 이 언박싱 비디오를 끝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쿼드런트를 한번 해보죠. 제가 또 갤럭시 노트 있거든요, 옆에. 함께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어느 게 더 빠른지. 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오픈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원 풀 벤치마크 해가지고. 아, 재밌는데요. CPU가 굉장히 빠르네. 여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CPU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빠르면은 빠를수록 이게 스피드가 빠른다는데, 이게 엔비디아 쿼드코어 프로세서랑 함께 오거든요. 와, 진짜 빨라요. 근데 역시 벌써 그래픽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 캣빵 아니야, 캣빵. 참 이게 느낌이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지 않고 이제 갤럭시 S2랑 노트 4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데 아마 갤럭시 S3도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왼쪽은 아직 갤럭시 노트는 아직도 프로세싱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쿼드코어니까 훨씬 빠르고, 이건 출시된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스피드를 못 따라갈 건데, 그래도 빠르긴 빠르죠, 갤럭시 노트. 아, 근데 제가 이 언더클락 돼 있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예스. 와우, 4571. 하여튼 제가 우선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풀 리뷰가 있을 테니, 이것은 HTC One X 언박싱이었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버튼 눌러주고요. 라이크 버튼, 그리고 Subscribe 버튼이 여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구글 플러스 친구들이랑 쉐어하세요. 그리고 Android, hi on Android, 하세요. Alright, everybody, see you later.